안녕하세요, JY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쉽고 간단한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미미박스 아이 멀티스틱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윤곽을 살려주고 데일리로 하기 좋은 버건디 메이크업까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이 멀티스틱 파운데이션 21호를 보통 스틱 파운데이션 바르듯 얼굴 안쪽에 그어주세요. 그리고 아이 멀티스틱 쉐딩으로 깎고 싶은 턱라인과 헤어라인을 그어주고 컨실러 브러쉬로 콧대는 세심하게 발라주세요. 아이 멀티스틱 블러셔 러스터 코랄을 관자놀이와 이어지는 얼굴 외곽 쪽에 그어주고 러스터 로즈 컬러는 그 앞쪽에 그어주세요. 이렇게 1차 컨투어링을 디자인해줬어요. 이제 모가 탄탄하고 짧은 풀커버 브러쉬를 이용해 블렌딩 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을 먼저 고르게 펴발라주고 쉐딩도 펴주세요. 가장 마지막에 블러셔를 블렌딩 해주세요. 코랄과 로즈 컬러가 믹스돼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커버가 더 필요한 부위와 블러셔, 쉐딩 각각의 경계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다시 찍어주고 컬러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블렌딩 해주세요. 아이 멀티스틱 하이라이팅 제품을 이마, 콧대, 입술산, 턱, 애플존, 눈썹뼈에 발라놓고 에어퍼프로 두드리며 밀착시켜주세요.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한 컨투어링 베이스 완성이에요. 아임 아이섀도 드라이 로즈 컬러를 아이홀의 페인 부분까지 블렌딩 브러쉬로 연하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 로지 버건디 컬러로 눈꼬리에 음영을 줄게요. 베이지 조크색을 눈 앞머리 위주로 두드리며 펄을 얹어주고 언더 앞머리와 눈 앞코너도 블링블링하게 밝혀주세요. 뷰러를 꼼꼼하게 집어준 후 블랙 펜슬 라이너로 점막과 속눈썹 뿌리를 채워주세요. 적당한 두께로 라인을 넓혀 그려주며 눈꼬리는 눈 모양과 이어지게 빼주세요. 라이너 뒤에 달린 사선 브러쉬로 눈꼬리를 더 정교하고 날렵하게 만들어주세요. 아임 듀얼 마스카라의 어퍼 마스카라 부분으로 속눈썹 뿌리부터 힘있게 일자로 올려 발라주고 언더 마스카라로 언더래쉬를 한올한올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아이브로우를 해줄게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정돈해주고 선이 또렷한 아이브로우를 그려주세요. 저는 헤어가 발라서 브로우 마스카라도 해줬어요. 이렇게 아이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이제 립 메이크업입니다. 아임 매트 립크레용 블레어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면봉으로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펴주세요. 그 다음 반회사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 역시 경계 부분을 면봉으로 펴주며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이렇게 미미박스 제품들을 활용한 컨투어링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베이스가 두꺼워지지 않고 쉽게 컨투어링을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시도해보세요. 그럼 안녕!